오늘은 심도가 깊어서 발로 배가 나는 심도가 깊어서 DH 판넬을 시공하면서 덮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하겠습니다. 심도가 2m 50이고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DH 판넬을 삽입하면서 배관을 하는 공법입니다. 작업 보이시죠? 네, 저것이 DH 판넬입니다. SK 판넬 하는데 그냥 혼용해서 불러서 뭐 관계는 없지만 가시설 하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1100이고요 1100만큼만 파면은 저 DH 판넬이 들어가겠습니다. 모의를 잘 마무리 짓고 뒤로 나가야지 다음에 또 들어와서 팔 수는 없습니다. 깊이도 깊이지만 넓이가 1200을 파는 거라 또 들어와서 다시 판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고 뒤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용접을 할 수 있게 밑을 깊이 파줘야겠죠. 거진 3m 됩니다. 깊이가 용접 부위는 관저가 2m 50이니까요 50cm만 덮하면 되겠죠. 중심을 잡아주면서 타야 되니까 뒤에를 이렇게 송풀을 하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할 때는 여기에 땅 속에 지장물이 없나 잘 배설물이 없나 확인하고 파야겠죠. 이렇게 배설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색깡입니다. 색담은 그냥 푹푹 파도 상관없어요. 심 닿는 데까지 지금 시점은 관저가 2m거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면서 저 한 2m 50까지 내리는 게 이제 아직은 2m 지점이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색당인데 잘 타지네요. 연중풍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잘 호흡을 맞춰야겠죠. 제 대바가지 안쪽이 천백이고 양쪽에 제가 날개 다른 게 좀 내민 게 운전시켜서 1200이 나옵니다. 컵하기 현재는 폭을 1200 정도 컵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뒤에 판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협기를 한번 이렇게 노출을 시켜봅니다. 혹시 속에 매설물이 없나, 시장물이 없나 살피면서 확인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못하는 거는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다시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없겠죠. 의지만 있다면 저희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만 제 자신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항상 하는 말이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시도하고 도전한다면 인 것 같습니다. 꼭 받은 순간이 어떠세요? 할 수가 없겠죠. 힘이 없어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파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작은 포크레인을 큰 포크레인처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 이 부삭기의 포크레인의 능력치에 맞게 파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RPM을 1600에도 파는 분이 계시는데 공장 나와요? 1600이면 안 나오지? 1600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편집할 필요가 없어요. 슬로우 비디오. 2000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이 포크레인에 에코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1920입니다. 공장이 안 나와요. 2000은 가야, 2000은 넘어야 공작이 나옵니다. 지금 1-2만원 아끼려고 RPM 붙여놓은 거죠.
아주 부적실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만한 분들도 열심히 해주는 게 맞겠죠? 해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범한 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쁘죠? 자신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피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버켓 자체가 투수가 달린 버켓으로 가면 안 돼요. 밑에 어떤 매설물이 있을 경우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수로 그냥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민자 평평한 버켓을 이용해서 부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조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민바가지, 이 민자 바가지나 버켓이나 또한 그 투수를 이용한 탈부착식 나라시판이라는 것을 가져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현장에서 시작이 이렇게 자바가지가 없으면은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매설물이 다 손상되니까 항상 매설물은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여기 상수도와 주로 있는 것이 상수도와 통신인데 항아리를 여러 개 해왔습니다. 그것을 긁을 수가 없어요. 다 손상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아마 작업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입자 버킷이 없을 경우는. 현장에서도 작업을 시키진 않습니다. 용접부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 밑에서 50cm 이상을 더 파줘야 합니다. 한
번에 파고 나가야지 나중에는 또 못 파더라고. 생각하고 대풍이 올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우측 도로 지금 내가 탑하게 하는 그 옆에 바로 떨어진 지점에 상수도 대수가 있는데 대수관로가 있는데 톱하게 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살펴가면서 잘 주시하면서 해야겠죠. 지금 하는 것은 송수관이고 옆에 대수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이시디피 배수관이 있는데 텁하게 한 자리라 아무래도 붕괴 위험이 있겠죠. 제가 살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과 내 안전과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겠죠. 저기 유튜브 촬영, 유튜브 저기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뭐 시작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옛날에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병 뒤진 거 예. 항상 차가 움직일 때는 우회신경을 움직이는 쪽에다가 둬야 합니다. 이렇게 혹시 작업 인원이 있지 않나, 전두가 있지 않나 잘 살펴야죠. 시선을 항상 내가 움직이는 쪽에 둬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움직여버리면 뒤에 작업 인원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합니다.
신사 움직이는 쪽에 뭔가 있다고. 여기면서 시선을 둬야 합니다. 옛날에도 옛날에 이곳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이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사연이 있습니다. 땅도 상처기가 남아요. 이렇게 파보면 이곳저곳 상처가 있습니다. 이놈이 파고 저놈이 파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을 받아내 보면 사연이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그때는 푹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연을 만드는 거겠죠. 이 땅과 나와의 만남, 오늘 처음 만남입니다. 누가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곳은 마음 놓고 봐도 상관없어요. 땅과 연애질을 하는 것처럼 마음 놓고 후회 없이 가줘야겠죠. 제가 뭐 생각해보면 뭐 나연을 마음먹었지만 저는 사람이 많네요. 가을 되니까 사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집에서 들으면 쫓겨날 일이지만 먼저 걸어! 나와, 나와! 관을 넣고 오늘 일과는 대매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피를 2m 70까지 팠는데 내일 작업을 위해서 최대한 깊이 파놨습니다. 이제 오늘 일과 중에서 마지막 관을 넣어보겠습니다.
버스를 모네요. 이렇게 아는 척 해주는 게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10m짜리라 6m짜리 두 번을 연결해서 10m가 되었거든요. 네. 물삭기 두 개로 인양을 해서 집어넣고 계십니다.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안전하게 서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신호에 맞춰서 천천히 최대한 안전하게 헤드랜드를 해줘야 합니다. 참 쉽죠? 당황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 헤드랜드 해줘야 맞습니다. 그거 지금 건들면은 다 삐뚤어질 텐데. 내가 살짝 들어볼까 여길? 살짝 들을게. 두 개 다 빼버려.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안 들려니까 이렇게 저기 기대놓고 링크를 푼 다음에 밑끄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벽에 기대놓고, 저거는, 그거는 타세할 거니까, 괜찮아요.
상태에 항상 더 씌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크식으로 미크식으로 올리면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몸쪽으로 와야 가볍게 차를 차량을 이동시키고 위치 좀 조금만 풀러
하나는 용접해고 해고 넣어야겠어요. 일단 뭐 갖다 놓죠 뭐. 우악스럽게 하면 안 돼요. 사정을 살펴가면서 해야지. 막 힘주고 우악스럽게 하면은 사고가 납니다. 자, 사정을 봐가면서 조건을 봐가면서 해야죠. 안전하게. 토파기와 배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대매기만 남았는데요. 대매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대매기 방법도 있거든요. 대매기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 깡파기 다른 TV.